오늘 팀은 패션업으로 패션업으로 민혁 씨, 승현 씨가 아 이쪽이 패션업으로구나. 그럼 학구적인 김현 씨, 예은 양 한 팀으로 딱 이렇게 앉았네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천우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네네. 저 한국 온 지 6년 됐습니다. 발음이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가볼까요? 1단계 네. OX 퀴즈입니다. 10월은 노벤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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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초성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초성을 드리겠습니다. 베개 할 때 비읍과 기역. 비읍과 기역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뭘까요? 아, 이거 좀 어려웠나? 자, 바로 넘어갈게요. 복음. 복음? 네. 3단계 상상 퀴즈입니다. 잘 들으시고 연상되는 것을 맞춰주세요. 광화문? 광화문? 훈민정음. 왕.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 4단계 절대음감 퀴즈입니다. 이 중에서 네? 시를 정확하게 내주세요. 시. 솔 내주세요. 솔 솔. 감사합니다. 5단계 혁동침 퀴즈입니다. 행운의 선물 타임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이 말은 세상과 전문인을 뜻하는 우리말이 합성돼 만들어진 것으로 인터넷 통신망에 형성된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2004년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에서 네티즌을 순화한 단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먼저 첫 글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아, 알 것 같은데. 어렵다. 게스트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아세요? 민혁 씨? 저 몰라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아쉽다. 아, 모르겠다. 벌칙이 왔습니다. 하나 뽑아주시고요. 토끼 귀 쫑긋 세우고 토끼 등 다섯 토끼 번. 귀? 예, 토끼처럼 깜찍하고 귀엽게 숫자도 직접 세면서 토끼띠을 뛰세요. 다섯 번. 시작. 숫자 세야 되나요? 직접 세야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깡총 자, 귀엽지 않았어요? 한 번 다시. 자, 아주 귀엽게. 하나 둘 셋 깡총 부드시셨어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신청자 만나봐야죠. 1단계 OX 퀴즈입니다.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사람은 허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네, 2단계 초성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초성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할 때 기역과 이응. 기역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뭘까요? 3초의 시간 드립니다. 기역. 아, 귀여워. 3단계 상상 퀴즈입니다. 행운의 선물 타임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네. 사진. 베이스. 홈런. 홈런. 자, 이렇게 세 개 드렸습니다. 사진, 베이스, 홈런. 홈런. 야구. 사진 뭐예요? 사진? 아, 사진.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히니까. 아, 시구로 생각했어, 사실. 아, 시구. 네, 시구 사진. 아. 근데 시구라고 하면은 너무 예, 알겠습니다. 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4단계 절대음감 네. 퀴즈입니다. 네. 레를 정확히 내 주세요. 레. 5단계 협동심 퀴즈입니다. 이것은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조사 기간이 되면 각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조사 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주로 무작위 전화 조사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먼저 첫 글자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청. 청. 청취. 네? 청취. 자. 청취자.
정답은요? 청취율입니다. 저는 쉬어서 네, 너무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지금. 자 하나 뽑아주시고요. 벌칙을 아유. 받는 걸로. 몬스타엑스 또는 CLC 노래로 여행키 홍보하기. 오. 시작. 여행키 오오오오오 여행키 좋아 오오오오오 여행키 좋아 오. 아 오잖아. 자 명망 씨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민혁 씨가 달려갑니다. 오, 아 이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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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1단계 OX 퀴즈입니다. 슈키라 고정 게스트는 여자가 더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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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단계 초성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초성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할 때 희응과 기역. 희응과 기억으로 시, 네 기억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뭘까요? 3초 시간 드립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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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상상 퀴즈입니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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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소주. 소주. 가을에 가출. 아 이거. 전어. 전어. 4단계 가볼까요? 4단계 절대음감 퀴즈입니다. 이 중에서 파를 정확하게 내주세요. 파. 자 넘어갑니다. 솔을 정확하게 내주세요. 솔. 맞죠?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 5단계 협동심 퀴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이것은 아몬드 가루, 달걀 흰자, 설탕으로 만드는 지름 5cm 정도의 머랭 과자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로 유명하지만 사실 13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것의 이름 또한 섬세한 반죽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쫀득한 이 과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먼저 첫 글자 정답을 말해주세요. 청취자님. 어? 등현 씨. 롱. 마카롱. 아~ 자 벌칙 받아야죠. 우리 네. 기현 씨 오늘 계속 받네. 밖에 나가서 청경 아저씨 목소리 녹음해 오기입니다.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멘트는 슈키라 파이팅 려행키 파이팅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슈키라 파이팅! 레인키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주원인데요. 방송 듣다가 퀴즈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거 주원이신가요? 저희 주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저요. 어디 계세요? 주원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만나네. 예. 네, 아. 우리 또 원년 멤버잖아요, 주원 씨. 네, 네. 아, 자 가볼게요. B 세트, E 세트 있거든요. 네. 어떤 거? 저 B 세트요. 오케이. 네. 자 아. 기현 씨, 예은 씨와 한 팀이고요. 오, 문제는 아. 민혁 씨, 승현 씨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오 떨려. 갑니다. 네. 네, 1단계 OX 퀴즈입니다. 네. 자 미르는 순 우리 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오. 제일 떨려요. 영이란 뜻이죠. 네. 자, 2단계. 2단계 초성 퀴즈입니다. 행운의 선물 타임. 지금부터 두 개의 초성을 드리겠습니다. 은행할 때 이응과 히읗. 이응과 히읗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뭘까요? 3초의 시간 드립니다. 네, 여행. 여행. 오. 저 좋은데요? 1단계 지나가니까 아주 뭐 스웩으로 날라다녀요. 3단계. 네, 3단계 상상 퀴즈입니다.
저 지금부터 저와 승현 씨 그리고 DJ 려욱 선배님이 각각 제시어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네. 연상되는 것을 맞춰주세요. 네. 패션. 에어플레인. 네. 슈퍼주니어. 자 이렇게 세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정답은요? 공항 패션. 공항 패션. 아닙니다. 아, 비, 공항인. 공항? 공항? 공항. 와, 좋아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 질 뻔했다. 4단계. 네, 4단계 절대응강 네. 퀴즈입니다. 어, 기대되네요. 이 중에서 미를 네. 정확히 내 주세요. 나올 수 없는 그런 목소리에서 꾹꾹까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은 사람 맞죠? 지금 예은 씨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처음 알았나 봐요. 너무 재밌어요. 자, 5단계 가볼게요. 네, 5단계 협동심 퀴즈입니다. 네.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정답을 얘기해 주실 때는 한 글자씩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이것은 다른 고기에 비해 특히 네. 비타민 B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과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방이 또한 많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살과 지방 부분이 세 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였고요. 외식, 회식 자리, 메뉴 1순위로 꼽히는 이 고기는 무엇일까요? 한 글자씩이요. 삼겹살. 한 글자씩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4단계까지만 성공한 걸로 가고요. 아 5단계 끝난 건가요? 예 정답이었지만 한 글자씩 예. 갔어야 되거든요. 아 삼겹살 이렇게 아 저희가 안 되는 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 쉬웠는데 완전 쉬운 거 같은데 진짜 벌칙을 주원 씨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쉽게라도 놀러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 스웨. 네, 감사합니다. 스웨, 스웨. 아, 너무 귀엽죠. 벌칙 하나 뽑고 정말. 시간이 또 딱 지나갔네. 클래식 음악에 맞춰 코믹 댄스 추기. 우와. 클래식 음악 들어가 주세요. 자, 코믹 댄스고요. 력디의 딩동댕을 받아야 벌칙 성공. 갑니다. 아, 예예 예, 갑자기 섹시 댄스를 예은 씨는 오오 아 웃겼는데 자 웃길 뻔했는데 아쉽다 뿅망치 네. 뿅망치 한번 때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CLC 두 분 그리고 몬스타엑스 두 분과 함께 했는데